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기업 경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결심한 계기는 제가 기사 자격증이 하나 있는데 공기업 취업을 위해 한 가지 더 기사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필기는 40일 정도로 잡았고 실기는 14일 정도로 잡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비전공자임에도 도전한 이유는 공기업 화공직을 공부하려면 어차피 환경쪽도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할 거 미리 해놓자는 생각으로 도전을 하였습니다. 원래 공대 출신이라 공학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어 시작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지만 환경 쪽을 처음 접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을 세웠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대기 환경기사에선 4과목, 대기 오염 공정시험 기준 범위가 워낙 넓은데 문제는 총 20문제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다 공부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만약 자신이 대기환경기사 취득만이 목표가 아니고 지식 쌓기도 같이 하겠다면 다 공부를 해야 하겠지만 제한된 시간 안에 합격이 목표이시라면 강사님이 찍어주시는 부분만 반복적으로 학습한다면 충분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만 공부를 했고 과목에서 40점만 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했는데 시험장에서 60점을 획득하였습니다. 자격증이 일단 목표가 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접해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합격 수기나 강사님들 OT를 들으면서 시간 낭비한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방향을 세우고 하루 공부량이든 일주일 공부량이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대응해 나가며 꾸준히 변동성 없이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사 자격증은 뭐니 뭐니 해도 기출 문제를 5년치 이상 3회 정도는 풀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해야 할 점은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일 텐데요. 그래서 저는 기출을 풀기 전에 강사님 강의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하루에 5시간 이상씩 듣는 것을 목표로 이론을 2주 안에 한번 끝내고 기출을 풀면서 세세한 부분을 다시 학습하면서 이론이 부족하다는 부분만 다시 한번더 듣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프라인 강의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강의를 들으러 가는 날 컨디션이 안 좋거나 시간대가 자신과 맞지 않다면 강의에 집중을 하지 못해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구간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강을 선택하였고 인강은 공부한 시간이 아니라 하루 인강을 들은 시간을 목표로 설정하여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는 필기를 40점 정도로 합격했는데 실기는 72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필기를 합격해놓고 다른 시험이 중간에 있어서 그 시험을 마무리한 다음에 해야 했기 때문에 실기 시험 2주 전부터 시작을 하였는데 이렇게 필기와 실기 사이 텀이 발생하면서 저 같은 비전공자는 분명 내용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기 시험 막판에 벼락치기를 하느라 약간 고생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필기 시험이 끝났으면 적어도 그 내용을 완전히 까먹지 않도록 살짝살짝 훑어보다가 시험 며칠 안 남았을 때는 기초를 중심으로 자세히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